여러분, 지금은 환란이 오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땠습니까? 하늘도 땅도 모두 얼굴을 가리우고 예수님 홀로 서셔야 했습니다. 이 우주에 예수님 홀로 서셔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외로우시죠? 진리가 주는 자유함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들 때 참 많을 것입니다. 저희가 참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해봐야 그냥 조그만 가정 모임들 그리고 봉사회를 통한 그런 지체들의 조그만 나눔 정도. 또 홈처치가 전국 모든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좀 전국의 모든 도시마다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그게 아니니까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기도 뭐하고 뭐 교회 가기도 그렇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가기도 그렇고 저기 가기도 그렇고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압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밖에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밖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후에 가끔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었죠. 로마서, 빌립보서, 뭐 고린도 전후서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그냥 서신으로서만 그 각자가 나름대로의 진리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참 진리를 전하면서 또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정말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함께 전진하자고 그렇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이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변화와 간증이 차고 넘쳤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성령의 역사의 그 결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해서 삶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SSTV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아무것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건물도 필요 없고 거대한 교단도 필요 없고 든든한 후원도 필요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만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이 저희의 기쁨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증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우리 이 살아생전에 곧 임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만약에 한 20년, 30년 좀 늦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기도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갈수록 홈처치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건 역설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일반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집회가 아니라 홈처치만 하시는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상에 지금 자리가 없네. 큰일 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더우면 지금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새 몇 개월 사이에 또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모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 집회를 하면 아주 큰 장소에서 집회를 하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아마 이번에 우리가 예상을 잘못 계산차고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들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꾸 많아지면 안 됩니다. 1,000명, 10,000명. 아, 그럼 어떡하죠? 아, 그러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남들은 막 대형교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아서 큰 교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람이 많아질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으면 됩니다. 더 커질 이유도 필요 없고 또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복음 사역은 그렇게 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양쪽으로 팽창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른비 성령을 받은 후에 하루에 몇 명 전도했습니까? 하루에 3,000명 전도했죠. 하루만 전도하고 그냥 이제 그만 쉬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며 일본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천사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아,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줄 아십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늦은 비를 내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면 늦은 비를 누가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이유와 목적은 복음 사역을 마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누가 늦은 비를 받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늦은 비가 내리는 목적이 복음 사역을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대형 교회가 되면 어쨌든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위기일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우리의 복음이 타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만 명, 뭐 10만 명 완전 교단이죠.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거의 진리의 표준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바로 늦은 비를 받을 기도원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 하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따라서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여러분들을 배신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불륜과 외도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또 쫄딱 망해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손 벌릴 데도 없고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그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인생 중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전보다 더 작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이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은 쉬워도 그게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좋아하기는커녕 아주 비난하고 욕을 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 그런 욕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밉다고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관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아이와 아이들에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것이고 떠나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의 시야를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좀 넓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져요. 조바심이 생겨요. 불안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역사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군중이 좋아했다는 기록을 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늘 고달프고 또 늘 진리의 대적과 싸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대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선택을 했던 한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이제 대면했죠.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나 이삭의 나이 한 20살 정도 됐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아 이제 내가 너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삭이 반응이 어때요?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늙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이 막년에 노망이 들었나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20대 젊은 청년이 그러면서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눕혔을까?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묶으려고 손이 아마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그가 칼을 들었지만 정말 울면서 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잘 묶을 수 있도록 아버지 손을 도와서 자기를 묶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이것 보면 이삭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죠. 아마 여기 청년들이 꽤 많아요. 아마
요즘 청년 같으면 제가 엘리에셀과 함께 가서 제가 골라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들 보면 참 미혼 남녀가 많은데 여러분 제가 혹시 여기서 이렇게 골라주는 대로 혹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게 좀 짜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 생각은 좀 다른가 봐요. 예, 또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그러나 이삭은 기다렸죠.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삭의 그 아름다운 성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이제 죽었을 때 이삭이 이스마엘을 불러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배다른 이복 형이잖아요. 엄마가 다른 그런 집에서 쫓겨난 이복형인데 이스마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이스마엘을 불러와요? 그래서 상속을 나눠요? 이삭 진짜 너무 모자래도 정말 모자란 것 같죠.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장사를 함께 지내고 상속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계속 메우고 있다. 그런 소식을 이제 이삭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물들을 다 지금 메워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화 안 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물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아무 땅이나 파면 우물들이 그렇게 쉽게 물이 송송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팠는데 다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굉장히 아브라함을 시기했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야말로 이 아브라함의 땅을 이제 빼앗을 기회가 왔다. 우리가 이제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이 사람들 다 쫓아내자. 이삭은 아버지처럼 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해. 아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온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오지 못했는가?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그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서로 땅을 나눠서 이제 네가 이 편하면 나는 저 편하고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눠 가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이 갔는데 그쪽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네 명의 왕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롯과 그의 뭐 가족들, 재산들 또 사람들을 전부 다 노략해서 다 가지고 간 그 사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 가져가다니 잘 됐다.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 380명을 이끌고 가서 이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적들과 저쪽은 네 명의 왕들이 동맹을 했어요. 그러나 이 380명으로 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렇게 승리의 소식이 퍼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과 같은 그런 대접을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하해 주기도 하고 아마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감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드디어 이때다! 그렇게 이제 이 기회를 잡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무슨 힘인가? 이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그랄 골짜기에 왔을 때 이제 이삭의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이 다 메워졌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때 이삭이 화를 내 이 나쁜 녀석들 이렇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우물들을 파십시오. 그렇게 그냥 말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다시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팠는데
그 일을 그 우물을 다 파니까 다 파기가 무섭게 이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 이것은 우리 거야 그리고 뺏어가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때 또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좋습니다. 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러면 그 우물들을 다 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팝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새롭게 우물을 파면 또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겁니다. 그렇게 이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웁니다. 자, 그러면 참 몇 번 참아요? 한 번, 두 번? 딱 세 번만 참으면 참 좋죠. 우리가 세 번까지는 잘 참잖아요. 네 번째부터 3, 4번이라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이삭과 그의 종들에게 이건 참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 뜨거운 날에 그렇게 우물을 파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다다다다다 뭐 기계로 이렇게 파는 것도 아니고 전부 손으로 파야 되는데 아 그렇게 힘겹게 파는 우물들을 파놓으면 자기 거라고 가져가고 다 뺏어갔는데 아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벌써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사가 어떻게 했는가? 아니 내가 참는데도 분수가 있지 한두 번 양보해줬으면 좀 이건 좀 양심이 있으면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아 경찰에 신고합시다. 아마 저 사람들은 좀 고생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당신들이 그 우물을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다른 우물을 파겠습니다. 진짜 보면 바보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롭게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습니다. 이 원수에게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므로써 정말 장소를 넓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삭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참고 친절하고 인내함으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원수 대신에 친구를 남긴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밑에 24절에 보면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아 네가 우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참 기쁘다.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다는 자녀들이 해야 할 아름다운 성품이다. 너의 그 선택이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런 그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 우리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 제가 어린이들에게 자,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이 배설물이 뭐죠? 하나, 둘, 셋 하니까 이 모두가 다 합창하듯이 똥! 그러더라고요. 네. 다 똥으로 여기는 거죠. 자, 다 똥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똥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고아원에서 앞을 못 보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고아원에 이제 선물들을 다 나누어 줬어. 그런데 선물이 하나 모자라.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아이가 이 선물이 하나 모자라는 것을 알고 이 자기가 받은 선물을 옆에 있는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마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까? 우리에겐 부활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괜찮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하고 비참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마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저를 따라하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네. 자, 잘 따라하세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전 예수님을 믿거든요. 전 예수님을 믿거든요.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앞을 못 봐도 괜찮아요. 앞을 못 봐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다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다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누군가 날 아프게 해도 괜찮아요. 모두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칠게 대하고 기분 나쁘게 대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때, 우리의 최선의 노력들을 오해하고 거절할 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선택이고 그리스도인의 선택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약속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글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역동하시는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상하고 상처난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느 때에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